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삼성화재와 KGC 인삼공사가 봄배구를 향한 도전을 펼쳤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알레나의 활약으로 순위 도약에 성공한 반면 이 삼성화재는 범실에 무너지며 봄배구에서 한 발 멀어졌는데요. 윤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1일 대전 배구 남매 구단이 각각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 중요한 경기를 가졌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리그 3위에 있던 현대건설을, 삼성화재는 리그 4위에 있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순위도약에 나섰지만 아쉽게 KGC 인삼공사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삼공사는 외국인 선수 알레나와 리베로 김혜란 활약에 힘입어 시즌 첫 3위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김혜란은 디그 여왕이란 수식어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김혜란은 남녀부 통틀어 역대 통산 1호 디그 7,500개를 달성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알레나는 3세트 동안 36점, 공격 성공률 55%를 보여주며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방 공격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순도 높은 후위 공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여기에 레프트 최수빈과 한수지가 각각 8점과 7점을 보태며 현대건설이 자랑하는 장신 수비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며 리그 3위 안착에 성공한 KGC 인삼공사. 현대건설전에서 부상을 당한 최수빈의 빈 공백을 앞으로 경기에서 어떻게 메울지 주목됩니다. 삼성화재는 봄배구 경쟁자 한국전력에 무너졌습니다. 토종 에이스 박철우의 어깨가 뜨거웠던 터라 아쉬움은 더했습니다. 박철우는 이날 경기에서 블로킹 5개를 포함해 양팀 통틀어 최다인 28점, 공격 성공률도 55%에 임박할 정도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승부처에서 연이어 나온 범실로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삼성화재가 3세트에만 보여준 범실은 무려 13개. 범실만 줄였다면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세트를 허무하게 내준 삼성화재는 4세트마저 한국전력에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했던 경기. 삼성화재가 승점을 챙기지 못하며 앞으로 힘든 행보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많은 팬들이 승리를 지켜보기 위해 찾았습니다. 삼성화재로 남자친구랑 왔는데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이날 CNB 스포츠 게스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배찬영 소장과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이미연 회장,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출연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예, 이런 지역 소비자, 지역 기업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더욱더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와서 우리 지역 인삼공사 배구팀을 응원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서가는 팀 경기를 보니까 기분도 좋습니다. 2017년 정년을 새해에 여기 와서 현장에서 이런 기회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지역 홈팀인 삼성 블루팡스의 게스트로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은 대덕구민 날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함께 소통도 하고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뜻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정의는 올 한 해 모든 구민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배구에서 한 발자국 멀어진 삼성화재와 봄배구에 가까워졌지만 부상 선수 발생으로 고민이 생긴 KGC 인삼공사. 과연 어떻게 남은 시즌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